하나들이 맞고요. 일단 세 분은 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선호 씨가 뭔지 확인해보죠. 꽃이에요. 벚꽃놀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벚꽃놀이. 그렇죠. 꽃구경의 대표적인 게 벚꽃놀인데. 여의도 느낌이라서. 아, 여의도에서 녹화를 하니까 여의도 느낌으로 벚꽃놀이를 하셨군요. 네. 첫 번째 상품권 아쉽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문제가 두 문제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죠. 봄소식, 봉오리, 노란색. 노란색을 주목하세요. 봄소식이고 노란색. 뻔한데. 5초 드립니다. 이심전시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봄소식, 봉오리, 노란색인데요. 정답부터 확인을 해보죠. 역시 정답은 개나리꽃이었습니다. 봄의 소식을 전하는 개나리꽃. 김선호 씨가 아쉬우셨잖아요. 혹시 뭐 벚꽃 이건 쓰신 건 아니겠죠? 어떤 답인지 확인해보죠. 나! 아, 여의도에 개나리꽃도 많습니다. 여의도 기운을 계속 느끼시면서 답을 쓰고 계세요. 벚꽃에 이어서 이번엔 개나리. 강경숙 씨 답 한번 확인해보죠. 개나리. 네, 저도 개나리꽃 생각했습니다. 개나리꽃. 지윤희 씨 답도 한번 확인해보죠. 역시 개나리꽃. 자, 정말 점점 봄이 완연해 가고 있는데 과연 임상재 씨도 같이 개나리꽃이라는 답인지. 벌써부터 이 X를 하고 계신데요. 과연 뭐라고 썼는지 확인을 해보죠. 울음표였어요. 김상재 씨. 한 잔도 못 잤어요. 정신이 없어요. 많이. 봄에 노란색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노란색 하면 뭐, 봄에 개나리꽃 저기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네. 개나리꽃이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예, 벚꽃하고 개나리꽃하고 원래 계속 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이번에는 저 다 맞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꽃을 못 쓰셔서 아쉽지만 두 번째. 이심전시 문제도 놓치게 됐네요. 한 문제는 더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길목, 꽃이 필 무렵, 쌀쌀하다. 이걸 다 연결을 해보면 한 단어가 나오죠. 임상재 씨가 이번에는 좀 웃으시면서 네. 답을 쓰신 것 같긴 한데요. 자, 길목과 꽃이 필 무렵, 그리고 쌀쌀하다. 세 가지를 본 네 분, 어떻게 답을 쓰셨을지. 임상재 씨, 답 먼저 확인해보죠. 임상재 씨, 위. 뭘 생각하셨어요? 꽃샘추위. 이번엔 확실해요? 99% 확실합니다. 99%? 네. 다른 분들도 확실할까요? 뭐 할 수 없죠. 그쵸, 아까는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틀렸으니까. 오늘 주연자 남성 두 분이 계속 속삭여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그냥 이거 맞췄으면 좋겠는데. 남자 두 분이 네. 속을 썩인다? 아니, 그건 못 맞추니까. 우리. 그러면은 역시 같은 남자인 김선호 씨 답 한번 확인해보죠. 샘! 아, 됐네. 꽃샘추위 생각하셨어요? 네. 임상재 씨,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맞힐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원래 잘하잖아요. 이런 분은. 앞서가니까. 80% 정도는 맞아. 저게 뭐 맞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은이 씨가 문제네. 지은이 씨가 문제예요? 네. 그럼 지은이 씨 답 한번 확인해보죠. 추 나오면 끝났어요. 그죠? 치마를 벌었어요. 지은이 씨 답? 추 나왔네요. 됐어요. 꽃샘추위. 뭐... 확실해요? 이런 분이야. 이런 거 틀리면 말도 안 되지. 틀린 걸 틀려야지. 우리도 맞추는데. 자, 그러면 정답부터 확인해보죠. 꽃샘추위고요. 강경숙 씨 답 확인을 해보죠. 꽃입니다. 환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감기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심하시고요. 꽃샘추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심전시 문제 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정말 꽃샘추위 잘 맞히셔서 추가 상품권 10만 원씩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품권 50만 원에 네 분 모두
일단은 60만 원의 상품권을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봄과 관련된 세 문제였어요. 봄과 관련된 문제, 세 문제 풀어봤는데 그럼 다시 봄처럼 활기차게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판 다시 열어주세요. 자, 문제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자, 이어서 풀어볼 문제는요. 7번 문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드립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강경숙 씨? 입 아래 코. 입 아래 코. 벌써부터 임상재 씨가 박수 치고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입 아래 코라는 속담 원래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오일 났네. 임상재 씨. 네, 잠이 잠기네. 그 순간순간. 이빨에 딱 그리면 박수 치잖아요. 이제 알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강경숙 씨가 빨리 맞추셨습니다. 지금 현재 6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택권 드리죠. 8번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선택을 했습니다. 아로 시작하는 이음절입니다. 새 이거, 이거 별처럼 이거가 들어가 겹낱말을 이룹니다. 빈칸에 들어갈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아기 하겠습니다. 아기 정답입니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2승이나 3승이나 의미가 같게 느껴져요. 같아요? 네. 이미 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런 말씀을. 부담감은 생각보다는 많진 않다. 2승 때도 느낀 만큼 지금도 알맞게 긴장되는 게 기분은 좋습니다. 예전 달인 하셨던 분들도 좀 차분하셨거든요.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또 뒤에 발톱을 숨기고 계실지.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죠. 선택권 아직 강경숙 씨에게 있습니다. 6번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레로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연상 문제입니다. 연상 쓰기 문제. 자, 세 가지의 도움말이 있고요. 각 도움말마다 도전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200점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거절하다. 거절하다와 관련 있는 말. 김선우 씨, 강경숙 씨, 지은희 씨, 임상재 씨 네 분 모두 200점에 도전을 합니다. 레로 끝나고요. 자, 네 분 모두 200점에 도전을 했는데요. 네 분 다 한번 확인해 보죠. 손사래라고 답을 다 쓰셨어요. 임상재 씨, 손사래 맞는 것 같아요? 손사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정답 100%. 정답 100%? 네. 정답 100%. 자, 네 분이 같은 답, 손사래라고 답을 쓰셨는데 모두 200점 높은 점수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움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두 번째 도움말. 부인하다. 이것도 손사래 맞을까요? 하나 더 보죠. 이거를 손사래를 치다. 손사래를 치다. 딱 관용구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부에 딱 올라 있는 거죠. 손사래를 치다. 100%예요. 100%다. 정답. 손사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모두 200점씩 사이좋게 골고루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문제를 선택하게 됐네요. 다음 문제는 제가 11번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자락은 스치는 생각이나 이거를 가리킵니다. 강경숙 씨, 5초 드립니다. 말마디 하겠습니다. 말마디? 정답입니다. 자락이라는 그 뜻이 한 20가지가 있는데 네. 그 바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달인의 자격이 있는 거지. 달인의 자격이 네. 있다. 조금 더 늦었으면 내가 이제 눌러주면 내가 맞추지. 네. 조금만 늦으면 임상재 씨가 눌러 딱 보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먼저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알아도
빠르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이동은 소용없잖아요. 강경숙 씨, 다시 선택권을 가지고 왔어요. 12번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가로로 4음절입니다. 다잡다는 두렵고 염려스러워 이러하다를 뜻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조마조마 하겠습니다. 조마조마 정답입니다. 두렵고 염려스러워 조마조마하다. 지은이 씨 굉장히 조마조마해 보이시는데. 네,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부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조마조마하신 것 같은데. 지은이 씨가 근데 듣기로는 예전에 그 서울 다산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던데. 네, 예전에 바른말 고운말에 나왔던 프로그램에 대한 네. 내용을 문의하셨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 덕분에 우리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KBS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다산콜센터를 물어보셨군요. 그 다산콜센터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호랑이랑 사자랑요? 진짜 누가 이겨요? 대답 뭐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싸운 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냐고. 그러면은요? 짬짜면 시켜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짬짜면. 지금 현재 점수도 2등이세요. 500점밖에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 왔거든요, 이제. 반. 자, 16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아직 강경숙 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독재 정치가 계속된다고. 독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강경숙 씨의 독재 정치라는 기호까지 나왔는데요. 강경숙 씨 활약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막아낼지 일단은 선택권 강경숙 씨에게 있습니다. 17번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가로로 3음절입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행하는 덕행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세 분에게 일단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덕행. 김선호 씨? 숨은 손? 숨은 손? 아니에요. 아쉽네요. 두 분에게 기회 드립니다. 지윤희 씨. 숨은 선. 숨은 선. 아닙니다. 임상재 씨에게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어차피 틀리는 건데 막 감점이 없잖아요. 네, 감점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긴 선. 숨긴 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음절에 첫 음절, 첫 소리를 한번 열어드리죠. 아시는 분은 버저 눌러주세요. 디귿이네요. 지윤희 씨. 숨은 덕. 숨은 덕. 정답입니다. 아, 이 문제 거의 김선호 씨가 차려놓은 반찬을 지윤희 씨가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김선호 씨. 원래 요리 전문입니다. 원래 요리 전문. 요리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세요? 자신 아침 있는? 아침 주로 합니다. 아침. 아침밥. 미국식. 오. 어쨌든 이 숨은 덕을 맞춰내면서요. 600점 올라섰고 선택권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지은이 씨. 18번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선택했습니다. 세로로 4음절입니다. 섣달 금음날 저녁에 그해를 보내는 인사로 우더른에게 하는 절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강경숙 씨. 묵은 세배 하겠습니다. 묵은 세배 정답입니다. 강경숙 씨 이렇게 뭐 묵은 세배 말은 들어봤어도 직접 하시는 적은
없죠. 없죠. 새해 인사를 하는데. 네. 자, 강경숙 씨가 어쨌든 이 묵은 세배 맞춰내면서 1200점에 오르고 선택권도 가져왔습니다. 14번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로로 4음절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택권 갖고 왔는데 다시 쓰기 문제네요. 세 가지의 도움말 드립니다. 먼저 200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일각이 3추 같다라는 말이 있죠. 이걸 다음 절로 뭐라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씨, 임상재 씨 두 분이 200점에 도전을 합니다. 자, 두 분은 어쨌든 이 강경숙 씨를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승부수를 던진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150점 도전하는 도움말 드립니다. 손꼽아 기다리다. 김선호 씨는 여기서 150점 도전합니다. 자, 세 번째 도움말 확인해보죠.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강경숙 씨도 답을 써주시죠. 지은이 씨와 임상대 씨가 200점에 도전을 했거든요. 두 분 다 확인해보죠. 임상대 씨 답은 오랜 세월.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말해도 되죠. 이제 다 썼으니까. 네네. 학수고대 같아요. 정답이. 학수고대 같아요? 네. 목이 네. 빠지게 기다리다 그랬으니까. 지금 옆에 지은이 씨가 학수고대라고 답을 썼어요.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있지. 맞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왜 일각이 3추 같다를 보고 오랜 세월을 하셨어요? 이 컴퓨터 작동이 네. 아주 혼선이 돼가지고 정신이. 머릿속이 혼선이 돼요. 지은이 씨, 일각이 3추 같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일각이 15분이고 3추가 3번이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니까 기다림이 그만큼 많이 기다린다는. 오, 그래서 학수고대까지 연결을 네. 하셨군요. 임성재 씨는 학수고대 맞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네, 학수고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00점, 혼자 200점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 150점에 또 만만치 않은 높은 점수에 도전할 김선호 씨 답 확인해보죠. 역시 학수고대. 저 세 번째 학이 나오길 학수고대. 학수고대. 세 번째 힌트야. 아, 세 번째 학이 나오길. 힌트의 학, 뭐, 이런. 아, 학수고대가 어떤 뜻인데요? 학이 목이 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자는 뭐 기다릴 때, 뭐. 그 정도까지. 아, 그 정도까지. 자, 그러면은 강경숙 씨는 느긋하게 기다리고 100점의 답을 쓰셨는데 맞았지, 여기는. 무조건 맞을 것 같다. 강경숙 씨 답 한번 확인해보죠. 역시 학수고대. 틀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임상민. 아마 강경숙 씨보다 강경숙 씨 가족들이 달인을 학수고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학수고대. 정답은 학수고대입니다. 모두 기다리는 이 학수고대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다 라는 뜻이 학수고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지은이 씨가 혼자 200점 마치면서 800점으로 올라섰어요. 아,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그리고 강경숙 씨가 연상 문제를 선택하면서 선택권도 뺏겼거든요. 일단은 저한테 있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세로로 3음절입니다. 불 이거, 이거 눈처럼 이거가 들어가 경남말을 이룹니다. 빈칸에 들어갈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강경숙 씨? 갈고리? 갈고리? 정답입니다. 오, 이 불갈고리 하면 뭘까요? 전 갈고리 눈만 생각이 났고요. 불갈고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세 분이 강경숙 씨를 갈고리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갈고리 눈. 강경숙 씨가 어쨌든
다시 또 선택권을 갖고 왔습니다. 19번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선택했네요. 19번 문제 가로로 다음 절입니다.